태화산 구비구비 안개 속을 따라가면 오래된 고차를 만납니다. 벚꽃 소리에 번뇌가 흩어지고 산사에 조용한 위로가 흐릅니다. 일하는 것도 공양하는 것도 수행의 하나죠. 스님처럼 하루를 지내고 나면 우리도 어느덧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산사의 사계절, 그 휴식 같은 여정.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천년의 위로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산사의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꽁꽁 얼었던 마곡현도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죠. 계절의 끝을 알리는 풍경 소리가 고요한 도량을 채우고 긴 겨울이 천천히 녹고 있습니다. 이맘때 마곡산은 특별한 잔치를 벌립니다. 흥겨운 농악 소리가 사찰을 가득 채웁니다. 이윽고 마곡사 경매는 윷가락 던지는 소리로 들썩입니다. 새해맞이 척사대회. 무슨 큰 경기를 치르는 것 같지만 모두들 즐겁습니다. 척사대회는 아무래도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의미에서 나쁜 기운은 서로 이제 풀고 마음도 풀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척사대회는 스님들과 신도들 그리고 사하촌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기분 좋은 자리죠. 이날은 절집 인심도 넉넉해집니다. 상품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상품에 스님도 예외는 아니죠. 윷가락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왕년에 윷좀 던져본 마곡사 주지 스님입니다. 그런데 스님 한 분 표정이 영 어두운데요. 나름 욕심을 냈지만 윷가락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신난 윷잔치에 신도들이 더해가 탑니다. 아, 온 김에 자전거라도 하나 성품을 타고 가면 좋겠죠. 예. 뭐 행운 추첨이 더 좋은 게 많아서 윤도님 접어두고 행운 추첨을 어떻게 두 장이라도 어떻게 좀 가져올까 노력하겠습니다. 마곡사 둘레길에 따스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오는가 싶으면 멈춰서고 아직 멀었구나 여기면 어느새 성큼 다가오는 게 바로 계절의 변화입니다. 천년 고찰, 마곡사의 다른 이름은 춘마곡입니다.
봄이 오면 상춘객들이 경매를 가득 채웁니다. 1300년 동안 이어진 익숙한 풍경. 올해도 마곡사는 봄빛에 설렙니다. 다들 꽃 구경하는 사이 바빠지는 손길도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준비하느라 겨울에 묵은 먼지를 말끔히 닦아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르기로 보는 시간을 저희 마곡사 템플스테이에서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마곡사를 찾아주세요. 봉수, 내래. 손을 모으듯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세상 분주함을 뒤로 합니다. 차는 마음과 다 있어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면 향을 즐길 수도 맛을 음미할 수도 없지요. 참선하는 공부나 차 마시는 거나 항상 똑같아야 돼요. 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차를 우려내듯이 또 차를 먹듯이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불자들의 삶이 아닌가 저런 걸 생각을 합니다. 이론을 아무리 배워도 다도와 수행에는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군날. 다도인들에겐 한 해를 여는 설레는 순간이죠. 촉촉한 봄비가 산사를 적십니다. 고구에 맞춰 내리는 비는 올해의 풍년을 약속합니다. 봄비가 다녀간 자리엔 초록이 무성합니다. 마곡사 북쪽에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언 땅이 녹자 텃밭에도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풀 많네요. 땅이 푸실푸실하니 참 좋네요. 높은 산이라 오염도 안 되고 공기도 좋고 해서 이렇게 땅이 좋은 것 같아. 예. 우리 짐승들도 많이 와서 이거 가끔 먹고 해요. 노루, 고라니 뭐 고라니 이런. 고라니 많이 예. 있더라고요 산에. 처음에는 울타리 했는데 아유 이제 같이 먹자. 오랜 시간이 새겨진 낡고 바랜 절집. 소박하고 단출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뭐 하는데 여기는 또 어떤 새소리, 뭐 나무 색깔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그런 외로움을 좀 달래지더라고요. 걷고 수행하고 깨닫고 자연은 철마다 참 많은 것들을 들려줍니다. 마곡사 수행길도 실록이 우거졌습니다.
산중 사찰을 둘러싼 풍경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십성지의 하나로서 자연하고 또 더불어서 계곡이 태극 쌍태극이라고 합니다. 쌍태극이 그 마옥사 주변을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듯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은 깨우침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군왕대를 만납니다. 큰 장군과 임금이 나는 자리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가 겨울에 오면은 요 혈자리를 보고 그 테두리에 있는 산맥들이 전부 다 시립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군왕대에 오르면은 항상 우리가 맑은 기운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번뇌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 스님들은 기운이 강해 무사람들을 해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왕대 산자락에 영산전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오랜 세월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지요. 봄이면 절집 주변엔 먹을 게 지천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이 마곡사에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사찰 음식계의 스타 셰프죠. 현중 스님도 일손을 거둡니다. 어, 이거 가죽이다. 냄새가 왜 이렇게 안 나? 향이야. 이거 옷 아니에요? 옷 가죽 말 스님 잡사 보세요. 아, 싫어요. 독약 나보고 뭐라 그래. 원래 독약 맞아요? 맞아요? 맞네요. 여기 기다렸던 봄나물이 스님들 마음도 즐겁게 하네요. 봄에는 기운이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그 빠지는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산에 덜에서 나는 나물 위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쓴맛, 그 쓴맛 뒤에 단맛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하우스 속에서 나온 것들을 키우니까 그 쓴맛을 잘 몰라요. 이 가시 조심해야 된다. 내친 김에 암자 근처에서 초피도 수확합니다. 이맘때는 자연이 곧 밥상이죠. 머위때는 껍질을 벗겨 볶아내는데요. 소금을 넣어 색은 더욱 선명하고 식감은 부드럽게 해줍니다. 알싸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초피. 별다른 조리법 없이 자연의 맛, 손맛을 그대로 살려 묻혀냅니다. 봄빛 가득한 법성 스님의 밥상. 그중 현중 스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무엇일까요? 제피가 스님 말씀대로 뭐 아리고 한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속에서 요 특유의 향이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 봄나물의 겨울잠을 깬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예, 봄을 오는 걸 느낄 수가 네. 있었습니다. 예, 승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곡사가 분주합니다. 1년에 한 번,
대광 보존은 색색의 연등으로 화사하게 변신을 합니다. 밖에도 연등을 걸어 야외 도량을 세웁니다. 암자에서는 차분하게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합니다. 간절한 바람을 안고 산중턱 암자까지 찾아온 사람들. 어르신 혼자 오기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먼 길이 왔죠. 사위가 왔으니까 여기를 왔죠. 누가 올 사람이 없죠. 걱정되는 저희 어머니시죠. 건강하시고 항상 자주 찾아뵙지 못해갖고 죄송하죠. 사위의 애틋한 마음이 연등에 걸립니다. 그 시각 마곡사. 휴 들어가면 그쪽에서 천천히 나오고. 법요식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준비하고 앞에만 합장하고 이쪽 차단당 준비하고. 현중 스님은 영 심기가 불편합니다. 동작은 들쑥날쑥, 허둥지둥 동선도 꼬이고, 이거 참 쉽지가 않네요. 자, 간다. 과연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음력 초파일은 녹음이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마곡자는 이때에 맞춰 실록 축제를 열죠. 공주 시내 중고생들의 공연이 제법 그럴듯하죠. 스님들이 심사하고 등수를 나누지만 학생들 모두에게 마곡사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산사가 어떤 기도하고 수행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자연과 환경, 인간과 우리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서 함께 그것을 갖다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의미로서 낮에는 실록축제, 밤에는 산사음악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산사가 야단 법석입니다. 축제 날만큼은 평소 보기 힘든 공연도 화려하게 펼쳐지죠.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소리로 밤이 무르익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던 조용한 절간이 문화의 도량이 됩니다. 도량을 채운 고운 선율이 일상의 지친 마음을 두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양간이 바쁘네요.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는데요. 오늘 메뉴는 비빔밥. 무려 5,000인분을 준비하려니 힘에 부칩니다. 법요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경건하게 진행됩니다. 한성이가 아니 이 성열내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 올라지다. 오직 바라옵 한 방울의 물에도 모두의 애를 태웠던 공양 의식도 실수 없이 잘 마무리됩니다. 길게 늘어선 줄은 공양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절밥은 무료지만 정말 푸짐하죠. 따뜻한 정성이 담겨져 마음의 허기까지 채웁니다. 영봉도 왕생전나 세계상 봉상생 기대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스님을 따라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도량을 돌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의식. 목탁 소리와 법문이 중생들의 지친 걸음을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등불을 켜듯 어두운 마음도 밝혀봅니다. 아까 돌은 항상 달팽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성불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을 연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나를 희생해서 남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실천의 의미에서 우리가 연등을 밝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절간을 채우고 산 너머까지 닿을 것 같습니다. 한거를 맞아 수좌 스님들이 선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의 지혜를 찾아 구도의 길을 가는 스님들. 가장 그 아름다운 수행법 중에 하나가 이 선입니다. 선. 그래서 그 선원에서 그 오랜 그 좌선을 통해서 정신 세계를 좀 확장하고 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바로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뇌를 지우고 나를 찾아가는 길.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한 외롭고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머물고 떠나는 것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어쩌면 수행의 한 길이 아닐까요? 산중 도량을 떠나 도심 사찰에 새 주지스님이 부임했습니다. 사찰이 이제 도심지하고 같이
근거리에서 이제 누구나도 방례하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좀 탄압되면서 이제 절이 이제 산으로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심지의 포교를 위해서 사찰이 많이 이제 도심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요한 산사를 채우는 거친 빗소리. 목탁 소리가 비와 함께 은은하게 겹칩니다. 장마가 끝나고 강렬한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시원한 계곡이 생각날 때죠. 그런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지난 가을 마곡사를 찾았던 유네스코 홍보단입니다. 학생들은 사찰의 일상을 경험하며 우리 불교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익혔죠. 이를 통해 천년 고찰의 역사적 가치, 한국 전통 산사의 의미를 담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마곡사는 일단 저희가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제일 뭔가 많은 정말 스님 같은 많은 경험을 해본 절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또 저희 간 우정과 그리고 또 불교의 일상 그런 걸 다 같이 합쳐서 정말 좋은 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다시 마곡사를 찾은 건 통역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은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마곡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러 왔죠. I was very, very impressed because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at in real life. I've only seen it on the internet and in my research. So it was, I was very taken aback by how big it was and how massive it really looked. So it was very impressive. 범종류에서 법고 체험 시간을 갖습니다. 낯선 모습에 마냥 신기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많이 긴장되죠. 다시 보니 처음은 실수였나 봅니다. Do you know what this drum is for? Its purpose? Or? They're like are meant to wake up like the creatures on land. You know better than any of us. They like taught us at the temple, so I remember a little. 내친 김에 범종에도 도전해 봅니다. 실수도 서툼도 그저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기도하고 예불을 드리며 스님들의 하루를 경험합니다. 해가 저물고 주지 스님과의 차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차를 마시며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하는 자리. 차 한 잔과 함께 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옛것을 그대로 거의 보존하여 있고 자연과 이 절간의 환경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돼 있는가. 이 한국의 사찰은 이 자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차담도 하고 공양 밥도 먹고 또 여기서 학습도 하고 이게 이제 토탈이야. 어느 나라에 이런 문화가 없어. 한국만의 사찰의 구조야 이게.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 마곡사가 거의 간직하고 있어. 불가에 스님처럼 산다는 것. 학생들은 이 밤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산사의 하루는 일찍 시작합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 콩밭에서 울력을 합니다. 함께 모여 일하는 모든 것을 불가에서는 울력이라고 부릅니다. 장난기 많은 학생들과 개구리의 만남. 자연에서 온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됩니다. 이제 절집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So that was really fascinating that we're really living in history. And a lot of the buildings are hand-painted by monks a long time ago. So I thought that was also very fascinating. And also the views are astounding. Yes, in the mountains. So that was really fantastic experience. 새로웠고, 설렜고, 또 한바탕 웃었던 여름의 순간이 이렇게 기억됩니다. 허젓한 쉼을 누리려고 혼자 절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고요한 풍경과 느릿한 사람들을 담아봅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프리랜서라 집에서 쉬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속 일터에서 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 생각도 계속 나고 머릿속에 고민 같은 게 계속 떠다녀서 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루 지내고 하면은 이제 머리에 고민 돌던 게 싹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쉬다 가는 것 같아요. 산사의 여유가 도화지에 그려집니다. 여름밤이 깊어집니다.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오네요. 뭐가 궁금한지 구경꾼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도심을 떠나니 이렇게 자연이 다가오네요. 이른 아침 솔밭 산책길, 숲속이 청량합니다. 제가 듣는 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는 다 공해들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이제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는 소리인데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산사에서의 쉼은 작은 그림과 짧은 문구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겁니다. 현판 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태화산 골짜기에 안개가 내려앉고 마곡사를 포근히 감쌉니다. 자연의 흐름이 만들어낸 풍경들. 그 위에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뭇잎은 붉게 물들고 곡식은 알차게 여무는 시기. 이 가을 마곡사 스님들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마곡사 주변에선 밤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수확철이면 일손이 부족해 농가마다 애를 먹곤 하죠. 항상 바쁘실 텐데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글쎄 일도 도와주시고 도움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네. 와서 여러분들 아마 요령이 없어 안 될 겁니다. 이 집게로 가시 찔리지 않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머니 세척하면 안 주세요? 세척 같은 소리 다음에 이제 보기에는 쉬워도 따가운 가시로 무장한 밤송이는 조심스레 다뤄야 합니다. 가을 볕에 금세 땀방울이 맺히고 허리 한번 펼 새가 없네요. 진짜 해보니까 어렵네. 어? 이 농부들의 피땀이 얼마나 중요한가. 떨어지고 죽고를 반복하며 가을 내내 농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고사님하고 보살님 반씩 나눠드려야 되겠네. 네? 힘들게 수확했으니 네, 맛은 봐야겠죠. 돈독히 하시라고. 주지 스님이 직접 밤을 깎아줍니다. 님, 밤 드셔보니까 밥맛이 좀 어떠세요? 비가 안 왔다고 해서 밥맛이 조금 물릴 줄 알았는데 아주 담백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밤도 주워주시고 밥맛 좋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고요. 요리는 대박 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정성스레 수확한 햇밤들. 어느 것 하나 거저 얻는 게 없다는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 맞춰 내린 가을 비에 가뭄이 해갈되고 있습니다. 산사의 가을도 갈무리 됩니다. 올해도 농작물이 잘 자랐네요. 마곡사에서 직접 키운 배추도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속이 꽉 찬 배추는 사찰의 든든한 겨울 양식이 됩니다. 이쪽에다 빼야 돼. 배추를 가득 싣고 이제 김장하러 가야죠. 산중 사찰이 배추 다듬느라 시끌벅적합니다. 김장 울력을 시작한 겁니다. 올해는 5천 포기를 준비했습니다. 찾아오는 신도들이 많으니 김장도 여느 가정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도 김치는 맛있게 익어 겨우내 사찰의 곳간을 풍요롭게 해줄 테죠. 같은 날 동불사도 김장을 담굽니다. 도심 속 작은 사찰이라 살림 규모는 작지만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고된 걸로 치면 명절만큼이나 힘듭니다. 게다가 삼천포기나 되니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두 손 걷어붙이고 내 집 일처럼 거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담은 건 김장배추 우리 노보살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차곡차곡 완성되는 걸 보니 절로 뿌듯해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김장 나눔입니다. 이웃들의 밥상에 동불사 김치가 고마운 겨울 양식이 되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예. 정말 어려운 사람. 아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김장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죠. 제가 저겸 있다 차였다 싫었다 드려도 돼요. 아이고 그냥.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힘드시고. 아니에요 부사님 건강하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셔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어느 먼 곳에 반가운 소식인 양 마곡사의 첫눈이 옵니다.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정직하게 오고 가는데 속절 없이 빠르다 느끼는 건 늘 분주한 마음 탓이겠지요. 자연의 소리도 사람의 발걸음도 잦아드는 가장 고요한 계절입니다. 밥을 짓고 불을 지피는 것도 수행이 하나죠. 불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시간은 아주 편안하고 이제 그 나무가 재가 되듯이 모든 게 물로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공양간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수행이지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짓날입니다. 오늘은 팥죽 먹는 날이기도 하죠. 요즘은 다들 그냥 지나치니 현중 스님이 직접 팥죽을 쓰고 나누어줄 요량입니다. 팥죽 끓는 소리가 참 맛있네요. 이른 아침 예불 시간. 정성을 담아 팥죽을 올립니다. 동불사가 맛있는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현중 스님의 팥죽이 다들 입에 맞나 봅니다. 마곡사에서도 동지를 맞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보이질 않네요. 마곡사 스님들이 떡을 나누고 정을 베풀며 새해 희망을 전합니다. 모두들 표정이 밝습니다. 새해에 많은 날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며 주지스님은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입니다.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이들이 마곡사에 모였습니다.
둘째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이 지금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래서 20대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한 곳에 엉덩이 무겁게 잘 붙이고 있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밤. 그렇게 또 한 해가 갑니다. 끝과 시작은 늘 맞닿아 있죠. 새해 아침, 간절한 기도가 법당 안을 채웁니다. 지난 밤,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부지런한 누군가의 바람이 눈과 함께 쌓였습니다. 그런데 군왕대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어디 있어? 폴로 났어? 새해를 여는 시산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시산제 지내면서 내가 올 한 해, 올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산에 다니면서 나를 갖다가 정립을 할 것인가. 원망하는 마음은 이 산수에 다 내려놓으면은 산은 다 치유를 해줘요, 우리를. 순간순간 올라오는 못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두들 좀 더 유연해진 마음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천년 고찰도 또 한 살을 먹네요.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것, 그럼에도 여전한 것들. 빠르고 쉽게 변하는 세상에서 산사의 오래된 풍경은 말없는 위로를 전합니다. 일상에 지쳐 마음을 닦을 고요한 공간이 그리울 때면은 산자락 아래 그곳을 떠올립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나누며 넓고 깊은 마음을 선물로 내어주는 곳. 그곳에 천년의 위로가 있습니다.